산과 강이 어우러진 도시 경기도 가평. 그중 특히 청평호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선사하는 곳인데요. 무더위를 날려버리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시원함은 기본, 스릴 만점, 짜릿한 쾌감 때문에 여름철 대표 피서법으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수상 레포츠입니다. 이곳 경기도 가평 청평호 역시 매력 만점인 수상 레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매년 여름이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등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와, 이게 뭐 짜릿하고 무섭고 뭐 시원하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여름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짜릿한 스릴과 색다른 재미만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수상 레포츠죠. 이번 주말 추천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청평호수길을 걷는 청평호 트레킹을 시작으로 드넓은 청평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럽산 전망대를 거쳐 해발 381m 신성봉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입니다. 소확행과 더불어 시원한 여름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근교 산행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두 사람. 깎아내릴 듯한 바위산과 새파란 강물 사이에 놓여진 데크길. 오, 여기는 그래도 데크길 가는 길이 시원하네요. 네, 아주 그늘이 좋습니다. 네. 이곳은 수도권 산행지 중 보기 드물게 강변 따라 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청평호수길인데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청평호를 바라보며 유유자적 거닐 수 있어 더운 여름날 더욱 어울리는 호수 트레킹 코스입니다. 호수길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호수 트레킹은 뒤로 하고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두 사람. 정말 청평호수길 끝머리에서 전망대로 가는 길은 경사도 가파르고 만만치 않습니다. 쉬지 않고 30분쯤 올랐을까요? 전망대에 다다른 두 사람. 네. 여기서 한번 주변 경치 좀 한번 보고 가십시다. 아, 여기가 전망대예요? 네네. 정상이 아닌 전망대까지만 올라도 이렇게 그림처럼 아름다운 청평호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 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고 오르지 않고서는 절대 마주할 수 없는 시원하고 멋진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순간. 아름다운 풍경에 위로받고 충전한 두 사람. 다시 힘을 내 산행에 나서봅니다. 전망대에서 정상까지는 더욱 가파르고 미끄러운 산길이 이어지고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니 전망대부터는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신선봉 정상입니다. 5, 4, 3, 2, 1, 예! 야, 일단 우리 이준이가 하이파이브 한번 해서 하이파이브! 가평의 우럽산 신선봉은 사룡리와 선촌리에 걸쳐 위치한 산으로 청평호는 물론 왼쪽 끝으로 가평대교, 북한강과 청평호 건너 북쪽 멀리론 화학산과 명지산, 동남쪽으로는 중원산과 용문산 등 산은 작아도 아름다운 풍광들을 시원스레 보여주는 산입니다.